에이, 여기서 왕크루시를 훔쳐가서 앞에까지는 자신이 봐오고 네. 생각한 대로의 모든 설계를 다 해놨어요. 다 해놨죠. 다음부터 영능만 누르면 되는 거였는데 아 여기서 8딜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 이러면 느두스도적 한 가지 덱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2승 따냈고요. 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한 끗 승부를 가른 건 결국 언더시티 상인에서 나온 그 왕크루시. 왕크루시.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왕크루시에게 이렇게 역효과 잡히면서 경기가 좀 뒤집혀졌는데 자, 일단 아우 선수 그럼 또 두 가지 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법사와 흑마법사가 남아 있는데 예. 자, 이 느조스 도족을 상대로 또 한 번 패배를 하게 된다면은 정말 이거 난리 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여기서는 법사가 템포 법사여도 괜찮을 것 같고 위니응만은 저런 계열의 도적 상대로는 필드 한번 밀렸을 때 복구할 수단이 없어서 좀 별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덱을 꺼냈을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가 준비가 다 됐네요. 경기하면 만나보시죠. 어, 위니응만 꺼냈어요. 위니응만 법사. 근데 엉덩이 선수 아까부터 저 칼잡이 강도와 언더시티 상인 잘 잡고 가거든요. 1,2코스트 때 저 카드를 내면서 네. 하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오 선수도 어쩔 수 없이 1코스트 두 개를 냈어요. 동전을 써가면서 위니응마가 1코 플레이 이후에 동전 3만화 플레이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좀 압박을 받는 거죠. 그렇죠. 초반 필드 빠르게 구성해서 게임 끝내지 않으면은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먼저 치는 건 역시나 약간 좀 화사관 네. 같은 카드에게 좀 불리한 교환을 안 당하기 위해서인가요? 아, 그랬는데 인프두목 나왔어요. 이거는 압도적인 힘을 버려주기를 바래야 될 것 같은데 자, 압도를 버려야 되는데 아, 아 이거 아프거든요. 이거 파멸 수호병이 도적 상대로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혼절 면역에다가 그 상대의 딜 카드가 이쪽으로 빠지게끔 유도를 해서 위니응마가 딜 템포를 계속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카드인데 이게 버려졌다는 거는 참 안타깝죠. 예, 아프죠. 자.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인프두목이 버려지진 않아서 다음 턴 템포 플레이는 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엉덩이 선수의 성패가 좋지가 않네요. 여기서는 그냥 혼절을 어둠골 사서에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 이건 화염잉크. 화염잉크에 오히려 써줬네요. 어둠골 사서가 나가면 상대가 손편 하나 더 버려야 되니까 네. 그 압박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한 번 더 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체력적으로 압박을 주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희생의 서약을 보고... 차락소스 부패 데크까지 이러면 기분 좋게 교환해주면 되죠. 인프드몽 뭐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화사관 걸어서 교환하면 오 인프드몽 하나 더 나왔어요. 하나 더 나왔네요. 오, 이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좋습니다. 예. 저 인프드몽 두 번째 인프드몽을 쉽게 못 자르면 도적이 많이 끌려다닐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반즈도 내야 되고 해서 예, 맹도 먼저 칼잡이 강도 보나요? 자 희생의 서약이 물론 못 내요 지금. 반지 내야죠. 어쩔 수 없어요. 내면 완전 지금 인프드목 밥이거든요. 자, 죽음의 날이 동전 좋죠.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이제 생명력 전환하면서 아오 선수는 필드 계속 깔아줘야 되고요. 여기서 뭐 영원해볼 것 정도 나오면 전환. 좋을 것 같고요. 나오면 이 말체 자리 인프 두 번과 영원해볼 것으로 게임 박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해봐야죠, 생전. 스키골렘. 일단 탄화는 준비됐네요. 그렇죠. 예, 탄화는 준비됐고, 이러면 말체자리 인프와 화염 인프 하나 내고, 1-1자리 하나에 압도 걸면서 반지 정리하고, 필드 잡아 나가는 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 예, 인프 두목으로는 1-1자리 정리하면서, 1-1자리 인프나 하사관에 압도적인 힘 걸어주고, 그리고 다음번에 말체자리 인프 하나 더 쓰면서, 스키골렘 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베스트는 역시나 판을 쏘고 딱 다음 6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만화가 남으니까 말체자리 인프 하나 나갈 만하죠 지금. 자, 여기서 말체자리 인프까지 나갑니다. 자 이번 턴 드로우 실바나스. 실바나스 나쁘진 않아요. 필드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실바나스를 한번 내서
좀 상대로 하여금 필드를 더 내는 걸 막아야 될 것 같고 원로원보다 낫거든요. 지금 실바나스를 내서 원로원의 무기맹독을 하겠다라는 판단이 이제 그 판단은 그렇게 썩 좋지는 말씀하신 대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본인이 소극적으로 가는 플레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고 여기서 아르거스 생명력 전환 한번 늘려볼만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이 뒤에 가서는 만화가 많기 때문에 영능력을 계속 한 번씩 누르는 각이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저 말체사기 인프 위치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짜리 인프와 네. 인프 두목 사이에 거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러면 화염 인프 쪽으로 걸어야 될 것 같거든요. 1-1짜리 인프와 화염 인프 걸면서 말체자리 인프 지켜주고 아니면 가운데 두 개를 걸고 화염 인프가 딜이니까 딜러로서의 역할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말체자리 인프 하나 더 있으니까 그쪽으로 어울을 끌어주겠다.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지금 그래서 생각이 많은 것 같죠.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아르거스를 어느 쪽에 걸지 결국은 말체자리 인프가 한 번에 드로우를 봤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를 생각을 네. 해서 아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비룡 드로우 됐는데 비룡 동전 칼부 칼날 부채 기습 정도만 나도 나쁘진 않거든요. 예, 기습 절개 요원 동전 요원도 괜찮죠. 네. 이 정도면 일단 개체 수 두 개는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바나스 체력을 여기서 깎아놓게 되면 다음 턴에 뭐 교환기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이제 한 턴? 약간 한 턴 싸움이 돼가고 있는데 일단은 미니가? 역시 이게 네. 파멜의 소병 한 마리 버렸던 게 좀 많이 커요. 그렇죠. 이거 사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야죠. 네, 이거는 가고 주민까지 낼지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코스트적인 면에서 주민을 내고 하면 아르거스가 났을 때 못 써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하는 모습이니까 예.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버리면서 뭐 영불 같은 거 나오면 정리할 수 있다. 영불 나오면 최고긴 할 텐데 여기서 월로까지 자 필드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정리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도적도 필드가 딜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12딜이면은 지금 맹독도 있고 15딜인데 절개만 나와도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룡 정도만 정리하고 본체로 달린다? 그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연금술사가 중요한 게 연금술사로 아 저는 연금술사를 실바나스에 걸어서 체력을 올려버리면 이거 그렇죠. 안 죽으니까 안 뺏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달리네요 여기서. 달리고 약간 좀 더 뭐 영혼의 불꽃이라든지 파멸의 소병이라든지 카드를 찾았던 것도 다행히 말체 자리에 인풀 뺏겼어요. 근데 내지는 못했고요. 지금 주민을 뽑았는데 주민을 못 낸 건 좀 어떻게 작용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절개 나와서 또 끝날 뻔했어요. 그렇죠. 진짜 위험했어요. 정말 예. 위험했습니다. 차라리 실바나스 안 죽여주는 게 더 괜찮을 수 있었는데 네. 좀 아쉽네요. 이건 어떨까? 자 이러면 살면서 딜루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고 일단 먼저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맹독을 발라도 본체로는 잡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이건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체로 할 수 있다면 일단은 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론 내고 절개로는 더 쉽게 골라야 정리해 주면서 빨리 선택해야 해. 요원으로 인프 두목 정리하고 오 네. 본체로 잡네요. 본체로 정리하면서 일단 개체 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 밧줄 탑니다. 빠르게 해야 돼요. 자 제대로 플레이를 전부 다 했을지 인프 두목만 남긴다. 자 이번 턴 데미지 자 이거 지금 행상인에서 압도뽑음 끝나거든요. 물량맨 지금 광계 연금술사 있어서 예. 일단 행상인 봐야 돼요. 영불 뽑아도 끝나요?
말씀이신 대로 예. 관계 잘해야 돼요. 있기 때문에 저거 잘 평소에 잘 안 썼으면 지금 적응 못 해요. 진짜로 지금 빨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하나 일단 나와야 돼요 여기서. 아! 아! 안 나왔어요? 바다 사냥꾼? 생전 못 돌리나요? 생전 돌릴 용기가 없나요? 자 일단 바다 사냥꾼. 이러면 생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리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걸로 칼을 없애면서. 자 일단 정리로 들어가야 되고. 아 이렇게 되면 전투에 중인 안 된 게 너무 아쉽죠. 정말 아쉽죠. 자 그럼 이번 턴 형님들 원로원으로는 일단 딜이 안 나오고 자락소스로 가게 되는데 자락소스 가야죠 이거. 흑마 밀어전 갑니다. 자 자, 알리라 정말 한 패스무. 예. 자 이제 필레 본체로 늑대를 잡는 걸 생각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정말 본체로 최소한의 딜을 막고 싶으면 하수인 두 개로 늑대를 잡아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워 보이죠. 부담스럽죠. 예. 개체수를 줄이는 게 더 안전한 판단일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필드 위에 5 데미지까지 남겨줄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늑대를 잡고서 공격력 1짜리 하수인 3개로 인프랑 주민을 잡는다. 아니면 또 데미지를 더 적게 받으려면 공격력 2짜리 잡아도 되고요. 예, 이게 이제 개체수 정리하기는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 저 두 개로 주민 정리하면 개체수는 줄일 수 있거든요. 아, 공격력 높은 하수인을 좀 정리하겠다. 공격력 4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생명력 전환 아. 해봐야죠. 자 이거는 달려봐야죠. 생명력 전환. 예. 자 여기서 아 영물이랑 중간지가 정말 안 나와요. 원로원이랑 식기골렘으로 가고 늑대를 나중에 내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예 진지하게 어차피 식기골렘을 이제 버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말체자리 인프 다 썼고 늑대는 즉발딜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식기골렘을 먼저 무거운 거부터 내주고 나서 다음 턴에 늑대 내는 게 좋으신데 이거는 지금 늑대로 본체를 좀 달리면서 저거 비룡은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네. 아, 고민되네요. 자, 식기골렘을 냅니다. 아, 그 와중에 비룡 정리. 그 비룡이 주문력 주문 공격력 때문에 지금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칼날부채 하지만 달립니다. 예, 달렸네요. 으아! 잠복자! 지금 잠복자의 영웅 능력이 탈루스까지 다 되죠? 예. 아 이제는 파멸의 아예 파멸 소병이에요. 정말 파멸 소병 하나 남은 거 같고. 오. 원로원을 예, 정리 내구해야죠. 잠복자 내구 쳐야 잡을 수 있고. 네. 아 근데 이게 하면 1딜 더 맞아요 지금. 아파요. 네, 주민 죽으면서 1딜 더 맞아서. 그렇다면 남은 체력 6이거든요. 6. 그렇다면은 늑대와 파멸 소병 나오면 딱 됨. 끝나요. 자 파멸 소병 한 장. 그 아 그래서 본체로 아 저 멀로원으로 안전하게. 좋네요. 예, 네, 그렇죠. 이게 맞죠. 살면 이기거든요. 회복이 없기 때문에 네. 체력 1이 아깝습니다, 지금. 여기선 이기려면 영불 뽑고 생전에서 파멸 소정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니, 영불도 가능하지 않나요, 일단은? 아, 자. 일단 첫 번째 거는 날아갔죠. 꽝이에요. 다 일단 내네요. 아, 근데 이러면은. 다음 턴 예. 자락서스 킬감 나왔죠.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흑마법사 미호전이 아닙니다. 예 도적이었거든요. 도적이었어요. 자 고호망랑자의 이게 이런 그림이 나오기 한데. 때문에 위니를 좀 무서워서 못 꺼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 이번 턴에는 필드 딜로만 경기가 일단 도발이 있는데요. 예. 예.
마무리가 네 되죠. 그렇죠. 예. 굉장히 계산을 오래 하고 계시네요. 자락서스의 무기로 딱딜 그렇죠. 맞추시는 건가요? 데미지 맞고 그럴 수 있거든요. 딱딜 맞추셨을 수 있어요. 자, 가게 끌어내면서 네. 경기를 잡습니다. 엉덩이 선수! 굉장히 강력한 엉덩이에요.